오늘 은혜 받고 성취 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강단을 통해서 전하면 산다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 정체성이 확실하죠 저희 예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척하면 요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정리할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고 바로 다음 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원교회를 237나라 오층중족 방향 맞추는 저희 예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7 나라 시스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 원리수를 깨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무너지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미 세워진 20개 선교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2 3 7 제자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부지고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 집사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상입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아수르가그당 점령할 당시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민족의 그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죠. 혼혈을 계속 하니까는 뭐가 또 혼합이 됐냐?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단일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됐죠? 아뭐 하나님도 좋고요. 와 부처님도 좋고요. 산신령님도 좋고요. 아무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알게 모르게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온 그런 상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상이 사마리아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우리에게 또 적용점을 주셨죠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 오늘도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하시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우리의 지식이 아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과 그 현장과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던 이 빌립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요.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은행총재 재정부 장관 이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수레로 달려가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수레는 지금으로 치면 차 아닙니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차를 뛰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필 그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 내시가 뭐라 합니까?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는 내가 어떻게 어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복음은 깨닫게 해 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도 다 말해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아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 말씀하셨죠. 왜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다민족들은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지도 다민족 아닙니까? 땅 끝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로의 찬스입니까? 우리가 땅 끝으로 가야 할 판인데 수많은 다민족들 땅 끝이 지금 우리 국내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와 와 있는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제목이 합심기도입니다 기도 메시지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적용해 보니까요. 또 어느 순간 강단을 통해서 그다음 금요 강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또시들해져요 이게 저고 또 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는이라. 3인 1조가 등장합니다. 3인 1조가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관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 현장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말씀을 붙잡고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사역 현장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그 산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다짜고짜 아,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당장 지옥 갑니다.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런 진리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냐. 진리인데 마음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의 장결자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이 문제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30초, 1분.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마음이 열린다니깐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전하면 산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한 언약 기도입니다. 20절 볼까요? 두사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이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언약 붙잡고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니까 기도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요. 그냥 저냥 미지근하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왔고 사건이 오고 상황이 왔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누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 중직자 교회를 대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렘넌트여도 상관없어요. 평신도여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게 교회의 대표자로 하나님 모십니다. 사령전1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까지 순교한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초대교인들이 모였죠. 모여,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부재발 단어 간절이죠.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언약, 붙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문제가 와요. 상황이 어려워요.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온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죠. 그 문제에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문제에 대해서 만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항상 뭐 문제 터지니까 뭐 강단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보강가에 어, 씨름하던 우리 야곱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야곱이 20년 전에 에서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지금 다시 형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떤 소문 들었습니까? 군사 400명 가량을 지금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약복관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야곱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고 나서 마음의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서 형을 봤어요. 에서 형을 보자마자 야곱이 어떤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가 섞인 것 같죠?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굉장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 전에 진짜 누구를 봤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구약 시대?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 형님을 보니.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런 감정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아 무조건 간절하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치 안겠다. 여기 뼈가 탈골이 되면서까지 그 씨름하던 그 자세, 거기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 간절한 자세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뭘 붙잡았죠? 언약 기도란 거예요. 무조건 땡깡을 부린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지금 네가 있는 이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다시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에서 형을 만났는데 에서 형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면서요. 반드시 이 가난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그 언약 붙잡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황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삐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850대일로 갈멜산 전투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죠. 그때 이세벨 여왕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악한 말한 마디에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데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완전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붙잡고 강단 붙잡고 삼문동 위에서 삼위일조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언약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가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대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죠. 한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자녀가 없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 분인 나라 는 여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일부 다쳐지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한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희가 언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간절할 때예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전달할 때 그때 통곡하며 기도해요.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언약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장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조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간절하면서 지속적인 기도,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도 사복음 속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한 과부가 사건 사고 해결을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괴로워서 매일 찾아오니까, 아, 내가 괴롭도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 헤아리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언약 붙잡고 간절하면서 지속적인 기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깨달아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기도는요, 원래요. 간절한 문제와 사건이 오면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제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금 이런 한란과 상황이 있습니다 내 심정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것만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한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나야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정말 힘들지. 지금 하나님이 나도 그렇단다.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아들이 없단다. 이때당시에 배경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무엘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문,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요 잘된 거예요 그 시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문제와 사건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와 사건을 돌파하는 믿음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가 없으면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강단과 원단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현장에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했습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구역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또 사역해야 할 장기열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타트만 운동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마차 다락방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락방 해야 돼요. 사촌만대 운동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그 선교. 그 부분 위에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